이곳이 예전에 아로니아를 재배할 때 물빠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.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빠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질 않았습니다. 요 밑둥을 유심히 보시겠습니다. 밑둥을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둥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유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이 부분도 다른 물빠짐이 양호한 곳들의 밑둥을 보시겠습니다. 이 보시게 되면 비교가 되시죠. 그래서 물빠짐이 좋지 않은 곳을 미리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유공간을 묶고 있습니다. 지금 아로니아 나무를 심은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저도 캐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아로니아 묘목이 삽목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너무나 충전성입니다. 또한 뿌리조차 별로 없습니다. 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견디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. 지금 보면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. 이 나무 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. 아주 청근성입니다. 저는 신근성인 줄 알았는데 청근성 묘목이기 때문에 청근성으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묘목 자체가 별로 견뎌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.
사실은 패가지고 버리고 그다음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땅속에 묻게 되면 그 땅이 꺼지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땅속은 땅속에 묻는 것보다는 해서 다른 곳에 버리기 위하여 한 곳에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근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근성인 것 같습니다. 나무가 이제 10년이 지난 건데도 뿌리가 이렇게 얇게만 얇은 것 보듯이 깊숙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평토 작업을 합니다. 이제는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이제 마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줄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만 하면 이제 정리가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미리 그 완료가 된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, 대체적으로 이렇게 완료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.
정리가 완료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창고가 들어설 자리입니다. 그리고 이제 식재할 골 6줄입니다. 6줄. 지금 이제 정리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. 크레인 작업을 이제는 마쳤고, 관리기를 가지고 나무를 식재할 곳에 더 흙을 줘서 흙을 더 올라오도록 할 계획입니다.